오빠라면 그리고 별맘 라면입니다. 윤희, 심사할 준비 됐습니까? 어우, 좋아 좋아 좋아. 이건 뭐지? 배고프거든요. 짜잔. 그 사건 기억하십니까? 라면 부심 사건. 라면 부심 사건은 또 뭐야? 아빠가 항상 라면 만드실 때마다 라면 부심이 진짜 나한테 뭐라고 하지? 라면 잘 만든다고 본인이. 아무튼 그래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 별맘 별빠 요리 대결. 오늘 첫 번째는 라면입니다. 물이 없는데? 물부터 받아오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물의 양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엄마. 누가 평가하는데? 바로 로기 미니 유니. 블라인드 테스트로 할 거예요. A하고 B 라면 중에 먹어보고 둘 중에 뭐가 더 맛있는지. 3대 0이라고요? 별빠? 3대 0 예상해본다. 3대 0. 솔직히 말해서 저도 라면의 맛을 크게 차이를 못 느끼지만 먹어보면 딱 알아. 아 그래요? 준비해놨어요. 예, 계란도 있고 파도 있고. 라면을 동시에 하는 게 중요해요. 여? 나 이걸로 안 해. 어 잠깐만요. 그럼 가위바위보. 그릇? 네 가위바위보. 별빠는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네, 엄마 이거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 고수의 여유인가요? 한번 가봅시다. 오 별맘 550. 뭐예요 그게 엄마? 그거 아니죠? 아니 원래 550 맞아.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엄마 얼마 받았어? 550 받았던. 550? 미니 유니 심사위원 대기하고 있거든요. 너네 정확하게 해야 돼. 알았지? 뭐예요? 어차피 블라인드에서 몰라요. 저희는 그리고 한 명씩 들어갈 거예요. 같이 평가하면 물타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잘못하면 3대 0 나올 수도 있어요 엄마. 끝났어 이거는. 시작. 별맘이 3점? 그게 아니지. 엄마는 550. 오 아빠 오 입이 어. 너무 정글하게 보인. 1호는 550인데 잘못된 거. 뭔데? 야 아유 엄마. 아니 뭐 어차피 물 받은 거랑 끝났어. 안 알려줄 거야 다음에라도. 아 됐어. 아 지금 치사하다. 아 엄마 가라 그래. 아 가 빨리. 물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물부터 차이가 나요. 이거 입어요? 아 아침에 좀 이거 입으라고 놔둔 거 아니야? 아 별맘이 놔뒀나 봐요. 어 핑크핑크한데? 예스. 시작? 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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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별바 불안한데요? 컨닝감이 없다. 그거지. 갑자기 엄마 왜 자신감이 없으신지. 아니 그게 아니라 운이 잘 변할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운이 잘 변할 것 같다고요? 무슨 운이죠? 난 모르겠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위한 대결인 것인가? 아. 근데 이거 뭐야? 모은액이야? 소원권이요. 소원권? 네. 미리 걸어. 진심을 담으려면 이제 별빠가 좋아하는 뭘 걸고 이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빠가 좋아하는 거? 아빠가 사고 싶은 거 사주기. 오 좋은. 너무 큰데? 가격 상한선을 정해야지. 이거 너무 비싸잖아. 아니 이게 소원권인데 엄마. 아. 야 라면 하나에 너무 출혈이 큰데? 요리 대결인데 엄마. 아빠가 이기면 네. 집 청소하는 거 하루 면제권. 뭐 청소 뭐 얼마나 많이 해? 별맘은요? 하루 여행 보내주기. 와우 오케이 좋아요. 물이 끓습니다. 이제 언제 넣는지도 중요하거든요. 솔직히 뭐가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우리 가족이 가장 좋아하는 오늘 찐라면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거 봤어요. 스프를 먼저 넣는 별맘. 오 후레이크도? 왜? 별빠도 지금 후레이크 차있고요. 아, 너무 맛있겠다. 별빠는 후레이크만. 별빠 견제하지 마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빨리 끓으네. 오오 같이 끓어야 되는데? 안 끓는데? 어떻게 해? 큰일 났다. 나 꿀차라. 일단 고! 별맘은 이제 와 맛있겠다. 오 별빠 아니 원래 스프를 넣으면 끓는 점이 더 높아져. 오 전문가? 아 이제 끓기 시작했어. 대박. 아 벌써 배고파져. 별빠도 면을 투하했습니다. 아 이제 견뎌. 오 벌써 들어갑니까? 어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응? 계란을 지금 넣으면 안 된다고. 왜요? 아, 일단 봐봐요. 구별하기 위해서 나는 계란을 한번 안 넣어보겠어. 나는 고춧가루. 잠깐만요 그럼 제가 답을 알아버리는데요? 살짝. 자 그럼 답을 알아보려요. 몰라요? 아니 알죠. 아 저는 솔직하게 그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엄마 불안해요 지금. 왜요? 쫄았어요. 완전 쫄았어요 지금.
끝났어요 이거. 난 끝났다고. 아까 얘기했죠. 물 양에서 끝난 거예요. 그럼 몇십 미리 차이가 이게 이렇게 크게 난다고요? 이제 다 먹게. 네. 와. 와. 빵. 와 맛있겠다. 야 별맘 만족하십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와. 별밤의 표정이. 오 근데 많이 끊는데? 아니 약간 면이 아직. 근데 아 나. 됐어요. 완성됐습니까? 네. 와. 와 냄새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나 이거 저녁에 보시는 분들 아 이거 야식. 딱 봐도 지금 비주얼이 틀리잖아, 그렇지? 별바라면 그리고 별맘 라면입니다. 유니 심사할 준비 됐습니까? 어 좋아 좋아 좋아. 이건 뭐지 배고프거든요. 얼굴 표정하지 마 보지 마. 출발합니다. 연애 갔다 오세요. 안녕. A라면 B라면. 먼저 먹고 싶은 거부터 먼저. 떠줄게. 면부터. 됐어 이제 이거. 와. 이게 아빠 거 같은데. 그건 나중에 하고. 저거 뭐야? 어. 뭐가 맞지? 유니가 그냥 저하고 나가면 돼. 아, 저? 삐? 아. 면발이 부드럽고 계란도 잘 됐고 국물도 너무 맵지도 않은데 약간 적당한데 내가 좋아하는 그런. 알겠어요. 네. 왜 그렇게 자꾸 이렇게 끄덕거릴 거야? 엄마 거야? 아니야. 자, 대장. 맛있었어요? 오, 좋아요. 여기 계십시오. 자, 아, 오케이. 고마워 계세요. 안녕. 안녕. 분명히 계란 때문이야. 어우 나 여기. 아 진짜. 아 큰일났네.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금. A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조금씩 드세요. 배고파서. 아 너무 많이. 엄마랑 아빠는 지금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누구 건지 알고 있잖아요. 솔직하게 저는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전에 미니가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 알겠어, 알겠어. 맛있는 거 어떡합니까? 너무 많이 드네. 아, 너무 많이 드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종합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아시죠? 종합적인 네. 판단을 기대합니다. 긍정적인 어떤 생각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왜 유도 신문이야? 중요해요. 일단 A 깔끔합니다. 역시 고춧가루가 진짜 확실히 있네. 목 넘기는 깔끔합니다. 약간 술을 먹고 다음날에 해장을 하기 위한 그런 라면이지 않나. 그리고 B 라면 익숙한 맛입니다. 아, 익숙한 맛. 그냥 집에서 끓이는 라면이지 않나. 저는 그래서 A를 선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아 좋습니다. 대장. 자 마지막. 너무 멋있다. 왜 안을 왜 내줘요? 지금 봤어? 그러니까요. 저는 솔직한 것 뿐입니다. 어. 마지막 3번 타자. 아 제발. 아 오셨나요? 네. 아 앉으세요. 아 맞아 B부터. B부터. 면이 쫄깃해요. 그만 먹어. 아니 너무 그런가 봐. 아우 A가 자 A 자 별발 리액션 금지입니다. 미니 어떻습니까? 뭐야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확실히 틀리죠 이게 틀릴 거예요 아마 이게. 저는 뭔가 밥이랑 같이 하면 맛있을 것 같고 네. 이건 김치랑 같이 하면 맛있을 것. 윤희는 그냥 뭐 자기의 그냥 기분대로 평가하고 그냥. 어떤 라면? A, B 중에 어떤 라면이 더 맛있습니까? 하나 그냥 제가 말해봐. 둘, 셋 A 첫 번째 별맘 대 별밤 요리 대결 라면 편 승자는 누굽니까? 누구 A가 별밤 와! 이야! 결과 승! 예! 상부 이게 엄마 건 줄 알았어. 아 진짜? 웃고 있어서. 아 그래서 약간 엄마한테 표를 혹시 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어서? 아니요. 아 그러면 결과 라면 예! 감사합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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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솔직하게 한 거잖아. 솔직하게 했어요. 솔직하게 한 거잖아. 알겠어, 알겠어. 결바 바로 청소 매직컷 해주세요. 예! 아,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다음에는 또 어떤 음식으로 대결을 했으면 좋겠는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이제 라면 먹을까요? 아, 먹죠. 네, 라면 먹읍시다. 예! 나도 이거 먹어볼래. 표정은 뭐해? 인정하기 싫은 약간 그런 표정인데요, 엄마? 약간 별밖에 시원하네요. 네, 깔끔해요. 계란에 안 넣어서 더 뭔가 시원해요. 하여튼 다른 맛이네. 엄마 것도 맛있어. 맨날 너무 익숙한 맛을 했으니까 좀 새로운 맛을 애들한테 줘서 물의 양이 중요하다니까. 별밖에 600ml 넣었어요. 물을 더 많이 넣었어? 이게 왜 그러냐면 끓는 동안에 물이 쫄거든. 아니 어쩐지 처음부터 양이 다르더라고. 진짜 550 쫄은... 비주얼이 약간 달랐어. 쫄은... 비주얼이 약간 달랐어. 아, 왜 그러냐면 물이 쫄아가지고 매워. 그리고 짜. 결바 라면 부신 인정하겠습니다. 아... 와우 맞네요. 아, 라면은 고수였습니다. 아빠도 인정 인정. 아빠 진짜 잘 끓입니다. 야, 짜 끓이는 시간 3분 30초에서 네. 4분 미만으로 딱 해가지고 바로 먹어야 돼요. 정말 또 듣고 있으니까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는데요. 아